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꼬붕이라고. 한동훈이는 윤석열 바지 사장이라고. 윤석열이 바지 사장인 거. 끝까지. 요번, 그거 이제, 요번에는 한동훈 이야기를 하는데, 박찬대가 이제, 한동훈을 이제 도발하죠. 도발하는 말을 하죠. 10명 동의도 못 얻고 특검도 못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말을 하는데, 자꾸 그, 박찬대가, 왕자 써도 주술사 데려와도 특검은 필연이다. 박찬대가 자꾸 도발하는 말을 하고, 막, 한동훈이가 대통령실에서 원탁 책상을 원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 윤석열이가 거절했다. 윤석열이 이제 자기 가오를 보여주려고 그랬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절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저 만남 직후에 바로 만찬을 했다. 자기 한동훈 친한파 의원들 20명 모여갖고 만찬을 했다. 20명. 친한파. 싸우는 측을 하는 것 같아. 한동훈이가 윤석열이하고 싸우는 측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들은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아작이 났다. 이제 싸우려고 한다. 아니면 한동훈이도 벗어난다. 그거는 국진 쪽 생각입니다. 국진이들 생각입니다. 이찍이들 생각이에요. 예? 야, 한동훈이가 금정구에 와가지고, 금정구 지지자들이, 금정구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한동훈 소신대로 나가라. 그러니까 국진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괜찮은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근데 한동훈이는요, 윤석열보다 못해요. 이직들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한동훈이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유능하지 못해요. 똑같은 검찰 출신입니다. 똑같은 검찰 출신이에요. 예? 국힘당 지지자들이 검사 출신 대통령 뽑아놔가지고 이 경제가 엉망이 된걸 보고도 또 검사 출신 정치인을 지지하는 국힘 지지자들, 어찌해야 되노, 진짜 여러분. 바보가, 정신이가, 쪼다가. 국힘 지지자들은 진짜 등신이가 검사 출신 대통령 뽑아놨죠. 고위공직자 수장 자리에 전부 검사바가 나갔고 이 사달이 났는데 이 나라가 지금 사달 경제가 사달이 났는데 그런데 한동훈을 지지 않는다. 검사 출신 검찰 그 윤석열 꼬붕 자리에 있던 놈을 또 지지 않는다. 국힘 지지자들이 바보가 등신이가 쪼다가 대체 왜 그러는데 노예가 어? 아니, 노비가, 정치인 노비가. 나 이해가 안 돼서, 국힘 지지자들, 살기 좋나, 너 그럼? 자영업자, 국힘 지지자, 자영업자들, 너는 살기 좋은가 봐. 그렇나. 너 그럼 병원 뺑뺑이 돌아도 참 좋은가 봐. 병원 뺑뺑이 돌고, 부모가 뭐, 응급실 못 가가 막 도중에 막, 하고, 해도, 너 그럼 좋은가 봐. 너 그 자녀들이, 이렇게, 봐봐, 2030, 20 아들이 임금도 제일 낮단다. 20대 아들이 지금 임금 변화가 2001년 대비 다른 연령들은 200%, 60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임금 상승률이. 50대, 40대, 30대. 그러니까 60대가 제일 변화폭이 큽니다. 임금 상승률이. 근데 20대가 제일 상승률이 낮아요. 예? 20년 전에 비해서. 20대가. 그럼 20대들은, 바뀌어야죠, 이제. 20대들은 좀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고요. 20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20대 신규 채용을. 그리고 이 20대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20대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합니다. 요새 20대들은 전문대나 아니면 대학이나 대부분 대학을 졸업해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첫 취업 소요 시간이 11년 6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한, 대학 졸업하면 27살 정도 아이가? 11년 6개월 걸린다면 뭐고? 뭐고? 38살 때까지, 거의 38살 때까지 첫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38살. 남자들은 38살 때까지 첫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왜? OECD 주요국의 니트족 비중 중에서 한국이, 한국이 20.9%나 돼. 20.9%. 이렇게 자기 자식들도 미래가 없는데, 자기 자식들이 이래 미래가 없는데, 아직도 국힘 지지합니까? 아직도 국힘 지지예요? 정말 국힘당 보수 아님 기득권당 이익집단입니다. 국힘당 검사당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검찰을 또 뽑아줘요? 또 검찰을 또 뽑아줘요? 예? 국힘당, 단지 국힘당이라고? 정당이 같다고? 아니, 노비 아닙니까? 그건 노비 근성이잖아요. 예?
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국진 좀, 졸망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 못하면 이제 검사들을 개혁시켜야 된다. 검사가 저거가 이제 안될걸 아니까 자꾸 정치 국회의원 쪽으로 나서는데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된다. 이 검사들은 너무 무능해도 양아치 아닙니까? 양아치 보니까 저 윤석열이가 딱 이래가지고 한동훈한테 쉬 이러고 있는 거니까 양아치 아닙니까? 양아치 하는 짓이 딱 양아치 조그만 법에 그 불기소 방탄복을 입은 양아치 집단 아닙니까? 불기소 무혐의 방탄복 입은 양아치 집단 아니에요. 양아치들은 검사들에 의해서 기소나 감방에 갈 수나 있지. 이 검사들은 불기소 무혐의 방탄복 입은 양아치 집단이잖아요. 아휴.